자, 다시. 낚시가 되게 예민한, 그 예민함의 끝에 낚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전유동 제로지에 반달 구슬을 하고 면사 매듭을 해놓은 상태에서 너무 깊게 빨리면 속조류에 의해서 그 제로지가 계속 지금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. 속조류에 의해서. 그래서 그 속에, 그 물 속에 그 수심 깊은 곳에 있는 생선은 포기하고 표층에 떠 있는 생선만, 표층에 지금 눈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떠 있는 생선을 노리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입질이 아주 살짝 물고 늘어져서 지금 또 살짝 가지고 노는데 저 먹을 때까지 좀 둬야 돼요. 저런 상황이 아까에도 너무 많이 반복이 됐어.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내야 되거든. 저거는 이제 입질을 지금 하는 형태예요.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풀을 지금 갉아먹는 것 같아. 뜯어먹는 거죠. 좀씩 끊어먹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간다고. 깊게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잡아, 이렇게 견제를 해도 찌가 떠야 되는데 안 떠. 그때는 한번 톡 치면서 잡아야 될 것 같아. 아까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마리 올라왔는데 지금 또 이제 깊게 살짝 들어가죠. 살짝 빨리죠. 반대 방향으로. 아, 다시 뜨네. 바로 요런 건 놔줘야 돼. 바로 안 물었다는 거거든. 그 이,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그거지, 그 풀 잎사귀만 먹고 바늘을 안 먹을 상태. 이번에도 만약에 올라오면 목줄을 절반 정도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깊이만 지금 공략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또 들어가요. 또 찌가 안 보일 만큼 들어갔습니다. 지그시 견제. 다시 떠. 다시 뜨는데 바로 들어가잖아. 요때는 톡 한번 쳐볼게요. 톡! 걸었어. 걸었어. 오케이. 걸었어. 아, 힘들게 나온다. 드랙 주고, 사이즈에 맞게. 쳐박으려면, 못 쳐박게. 아, 씨발, 똥꼬기야. 아, 짜증나네. 아니, 지금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도 똥꼬기가 나오네. 환장하겠네. 목줄을 반 잘라야 될 것 같아. 너무 지금 수심, 생선들, 저기, 블랙은 떠있는데, 내 미채비가 파도가 지금 이렇게 세고 바람도 센데, 채비가 계속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. 이런 거는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아, 내 채비가 너무 밖에, 그 안에 깊이 있구나. 자, 생선. 아! 아유, 아키아 가방, 저기, 저 아키아, 저 씨, 아키아 가방. 아키아 가방은 치워.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오니까.